예수의 마음을 가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을 맞이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운명체계는 육신인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또 육체가 있고 또 깊이는 그 이렇게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 없을 때 인간은 이 마음과 육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아름답다, 추하다 하는 것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여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인 마음 상태를 보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인드라고 하는데 우리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행동의 운명체계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눈과 귀와 이 감각으로 수집되어진 모든 정보가 안에다가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때문에 추악한 것을 많이 보고 추악한 것을 많이 듣고 경험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고 추악하고 상처 있고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기억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마음은 그냥 쓰레기장이 되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생각을 집어넣어도 그 아름답지 못한 마음의 체계가 굳혀져 버리면 나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름답게 말하고 아름답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고 항상 말하면 추악하게 말하고 추악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게 이게 굳어져 버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리고 여러 가지의 모양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시 은혜 받고 기분 좋을 때 주님 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마지막 우리의 마음의 결정, 그게 믿음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처음 은혜 받고 막 좋아라 하다가 좀 있으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뭐 저 뒷자리 몇 분 앉아 있다가 사그러졌다가 또 들어오는데 완전히 썩어 빠진 메주 덩어리가 돼가지고 얼굴 찡그리고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믿음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고 깊은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그리고 여러 경험으로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순수함과 신실함을 믿는 것. 그래서 비가 와도 기뻐하고 눈이 와도 기뻐하고 아멘, 좋은 날 와도 기뻐하고. 그 믿음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에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저 어떤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마음을 지키고 아름다운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욥이 귀감이 되는 사람인가? 그는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처럼 그렇게 풀어 산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식이 혹시 마음으로라마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두려워하며 제사를 미리 드렸던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 자신의 열 자녀 참 끝분에 죽고 금만 든 재물 갈 때 사람들 다 뺏기고 자신의 몸까지 종기가 나서 온몸에 진물이 흐르고 그 가려움증을 견디지 못해서 책관에 들어가 기아 조각으로 끓고 있을 때 가망성 없는 그 모습을 본 그 사랑했던 새 친구도 떠나가고 자기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어가는 무너져 있는 남편을 보고 침을 뱉으며 탁 침뱉던 거야. 여자 무섭다. 나 그 여자 생각하면 지가 떨린다.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어버려 이러고 떠나갔어. 욥이 그 정도 가면 무너지지 않겠어? 그러다 사랑했던 열 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그 만든 재산 다 날라가고 친구 떠나가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 자색 옷을 입으며 기름진 음식을 먹었던 그 하루아침에 책간에 앉아 온몸에 부스름을 긁으며 기아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며 하고 있을 때 아내까지 와서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그 시간에 그때는 욱 하고 올라오지 않겠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없다고. 그리고 막 흥분하고 말이야. 내가 평생 주님을 믿었던데 평생 예배했는데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원망할 수 있지 않겠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다가 꼬꾸라지는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야. 믿음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되는 답이 안 나오는데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라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입술로 하나님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가로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을지어다. 그런 그 원망할 시간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지켰다 이 말이야.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고 죽으면 죽음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그 까칠까칠하고 못생기고 잘될 때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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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자고 그 고통당할 때 침 탁 빼고 가는 그런 여자 쫓아내버리고 얼굴 이쁘고 마음 착하고 쑥쑥 애 잘 낳고 하는 여자를 한 명이 아니고 한 놈 쫓아내고 두 명 줬다? 이 여자들 별 기분이 안 좋아하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스물 자녀 주시고 그 많은 재물보다 삽시간에 두 배로 쫙 주셔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욥이 받은 축복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 욥이 당한 그 고난에 들어가면 변질되잖아.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세상 잡고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보이잖아. 여러분 사람이 믿음은 어떤 얼굴로 세상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지키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야. 나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지 뭐. 너무 많이 우리가 세상 움켜쥐려고 하니까 주님 떠나는 거야. 우리 지킬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온다. 사람이 잠시 잘되고 못되고 잘되고 못되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인생은 마지막에 승자가 진짜 승자야. 나이를 잡수어가면서 인생과 가문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의 마음을 못 지켜서 그래요. 절망이 와도 믿음만 지켜내면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파도 치면 원망하고
조금 잘 되면 완전히 막 가서 집에서 풍선이 돼가지고 하늘로 막 치솟아 오르면서 나여 나여 하다가 한 방에 터져서 내려가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언제나 잘 될 때도 감사하고 못 될 때는 더 감사하는 것은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훈련 없이 어떻게 증언 같은 믿음이 나올 수 있고 고난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메이크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비싼 파마하고 실이 바르고 바르고 찍어 발라서 주름살 다 가리우고 그래서 맨 얼굴고 보면 나타나지도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내면이 아름다워야지, 마음이 아름다워야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참 그 노래가 유행이었어.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뭐가 마음이 예뻐야? 그런데 예수쟁이들이 마음이 예뻐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안 예뻐. 우리 환상 속에 한번 들어갑시다. 당신의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네요. 한번 헛소리 한번 내보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마음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마음은 백지와 같아요. 백지와 같은데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은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렇게 수집과 같고 마음은 그 중앙통제실과 같아서 많은 정보들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섞어가지고 답을 내는 게 마음인데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다우려면 이제 우리에게 잘못되어져 있는 이 마음의 체계를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바꾸고 믿음으로 바꾸고 주님의 정신으로 바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십자가의 눈물과 고통만 상상하며 동정의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겠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하루에 피는 꽃이 아니에요. 인생은 롱런,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뛰고 뛰고 뛰는데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마음 말이야.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보면 한 번의 고백과 한 번의 감사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고난을 주었을 때 위기를 주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주님이 그대로 보셔요.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 보고 주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되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면 어떤 것이 들어와도 그것으로 걸러내어 그것 주님의 마음의 운영체계로 걸러내어서 생각하고 말하면 아름다운 내일이 오고 아름다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세상 경험함이 날수록 거칠어져요. 그리고 상처를 많이 입게 되고 실망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까칠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 어떤 상황에도 좀 강하긴 해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강하기만 하면 부러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전쟁터 나가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뭡니까? 칼이에요, 칼. 일본 리본도 같은 거. 이
칼을 어떤 철로, 어떤 재질로 만드느냐. 그래서 이 쇠가 강하게만 하면 딱 치면 탱 하면서 탁 부러져 버려요. 그 부러지면 죽는 거예요. 상대방이 칼을 탁 맞고 딱 맞췄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어야 돼요. 거기라면 연성이 있어야 돼요. 탄소를 많이 없애서 강하지만 부러지지 않는 부드러움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와고 저항이 오고 이래도 안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 마음의 연성과 같은 거예요. Gentleness 하는 이게 뭐냐면 He's a gentleman 하는 것은 다 양복 입고 시계 차고 반지 끼고 폼 잡고 이게 젠틀맨이 아니고 젠틀이라는 말은 뭐냐? 유연하다, 부드럽다, 강한데 부드러운 남자야 할 때 젠틀맨 하는 거야. 아멘. 주먹 내세우고 이 젠틀맨 아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십자가는 그 모든 고난과 부끄러움과 모멸감과 상처와 아픔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으로 인내해내는, 참아내는, 입을 다물고 내뱉지 않는, 나 다시 산 거 참아! 이런 게 아니야. 유연성이야.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는 사람, 정상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온유가 없었을 거예요. 누구나 어떤 직종이든 무슨 일이든 하다 보면 그 능선마다 고통이 있어요. 6분 능선, 7분 능선, 8분 능선마다 숨이 차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8분 능선에서 9분 능선 한 번만 더 올라오면 정상에 올라가는데 그까지 한 번만 더 참으면 정상에 올라가 온 아름다운 평야가 내 것이 될 텐데 그거 온유하지 못해서 그거 못 참아서 팍 뒤집어버리면 더 이상 못 참겠어 하고 팔 거듭 올려버리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목회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은 정상에 올라가야 가지는 거예요. 그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 유연성이 있어야 돼. Gentleness가 있어야 돼. 참고 부드럽고 견뎌내는 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견주어 비교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뼈를 마르게 하고 심장을 터뜨리고 온 피부에 쇠풀을 가루를 내어 더 이상 고통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이 고통, 십자가의 고통인데 주님은 그 고통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가 많아서 억울한 일 당하고 죄가 많아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나 할 것 없이 소중한 사람으로 쓰려 할 때마다, 귀하게 쓰시려 할 때마다 고난이라는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길을 통과하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부드러운 가슴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입을 열지 아니하고 고통을 참고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을 녹여내린다 할지라도 힘들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라는 의미는 온유하다는 말, 모든 자기 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사막에 불이 워쳐 그 떼약 빛에서 목말라 하며 배고파하며 두려워하며 점점 그 강도가 커져서 목숨이 끊어지고 그 살이 매에게 뜯겨가고 그럴 때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를 온전히 죄물로 내어놓는 그것이
온유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나는 어떻게 되는데 이것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나 뭐 먹고 살아? 뭐 믿고 살아? 그럼 나만 이 고통을 당해야 돼? 이런 생각, 이건 100%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인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명, 나의 미래를 주님의 선하신 손에 맡겨놓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을 때 눈물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우묵히 참고 그 길을 편법 쓰지 아니하고 걸어갈 때 온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해질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억울함을 억울한 일이 있을 것 아니라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 거야. 땅을 끼워버리면 실제로 땅을 받는 뿐만 아니고 여러분 지경이 넓혀지는 거야. 영적 지경 말이에요. 제가 보기 온유하게 생김새는 절대 온유하게 안 보여. 맞아 틀려. 근데 괜찮아. 내 심 안 들어. 안 찍혀. 근데 이야기하셔. 당신 온유하게 안 생겼다고. 그런데 이러면 봐봐요. 제가 고통을 얼마나 잘 참는데. 훈련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게 하는 거야.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뭐라고? 겸손한 마음.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6절부터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 자 여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이 말이야. 높으신 분이다 말이야. 아멘. 지존자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그 높으신 지체를 비웠다는 거야. 자기를 비웠다. 부정했단 말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아졌다 이 말. 낮아졌다. 8절을 보니까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뭐라고 또 했어? 낮추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결과가 뭐냐? 9절 볼까요? 할 수 있어? 지나가자. 자, 저를 보세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만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만인이 그를 향하여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슬픔을 참지 못할 때 제일 마귀가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격동케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데 직가직게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어? 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확 상하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뒤집는 거예요. 뒤집으면 뒤집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배를 뒤집지 마세요. 다 죽는다? 공동체가 죽는다?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용신 굳은 사람들은요 배 빵꾸를 해. 여러분 진짜다. 내가 배 빵꾸 낸다는 여러분 옛날에 그 노젓는 배들 보면요 이 빵꾸 내기가 쉬워요. 항상 청소하느라 구멍을 안 내가 박아놓는데 그걸 설 빼버리면요 점점 가라앉은 거야. 집구석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배 빵꾸 내는 사람 되게 많다. 집안 죽을 게 다 죽자 이런 거야. 우리 다 죽자 이러는 거야. 그게 왜 그러느냐? 교만하면 그래. 교만함.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고 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려면 마음의 체계가 겸손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겸손하면 욕먹어도 기분 나쁘지 않아. 겸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겸손하면 저항력이 생겨요. 당당하게
성도들이 교회 오셔서 가장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수록 은사를 받을수록 좀 일이 잘 되고 호주머니가 좀 두툼해질수록 이게 고개를 들지 말아야 돼. 겸손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참 이게 힘든 이야기지만 사람이요 겸손을 지켜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귀의 앞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는데 이게 조금 은혜 주면 조금 잘 되면 이게 고개가 들려오고 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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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야. 우리가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뭐냐면 낮은 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려갔어요. 나는 죄인에 불과했었어. 나는 공수로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전적 타락한 백성이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 되어 그런 것이 아니야 하며 자꾸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꾸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옷 입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높여주고 뒤로 물러서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누구냐면 지 자랑하려고 그러고 높아져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난장판이 될 수 있고 가정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내 소리가 들리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아름답게 진행되고 성장해 가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교회, 이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막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이 너무 아웃룩 되는 교회는 그 마귀 교회에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평생 도전하고 몸부림치고 수고하며 애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점점 은혜 받을수록 잘 될수록 내 마음을 겸손으로 유지시키고 낮추어 사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혹여라도 내 이름이 나타날까봐 두려워하고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나는 자꾸만 낮은 자리에 가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회당에 갈 때 가면 네가 나이 많고 조금 지가 있다고 앞자리에 먼저 앉지 말라는 거야. 근데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잖아.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잖아. 우리 교회는 이게 뭔가 이게 사회자만 이렇게 하고 이게 내가 다 빼버리잖아. 사회 보다가 내려가라고. 내가 내려가라고 한 거야. 자기가 내려가는 게 아니야. 웃으라는 건데 왜 내가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가는 거야. 앉아 있으면 안가 있겠지. 내가 왜 그러냐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야. 아멘. 이 교회들 보면요 앞에 쫙 앉혀가지고 예배가 안 돼. 서로 이직하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제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직하고 행사해 보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비성경적인 문화는 바꿔야지.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해야지. 그 스스로도 낮은 자리에 앉아가면, 그런데 누군가는 질서를 위하여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때가 있어. 그럴 때에 교회가 알아서 아 당신은 그 자리에 있죠. 이게 앉아야 됩니다. 이게 이게 앉았어요. 그럴 때는 또 모르는 척하고 앉아라 그랬어.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 이 말이야. 우리가 그 여자 거지 자리에 앉아 있는 목적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앉혀주실 때까지 마음을 내려뜨리고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거지.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했다 이 말이지. 그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이 교단이 시끄러운 것은 뭐냐면 다 장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야. 장이 돼야지 희생하고 하시라 이 말이야. 희생하고 하라고. 교회 안에도요 내 목회 보면
희생은 안 하면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족속들 아말렉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지분하고 이렇게 힘든 것은 교단과 교회를 위해 희생은 하지 않으려고 간투만 쓰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단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이건 100% 맞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앞에 나의 명예를 살리고 한다면 그 사람이 천국 가겠느냐 이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될수록 교회가 잘 될수록 겸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기를 원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시고 낮은 자리에 스스로 찾아가세요. 윗선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지. 세 번째로 주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 여러분 자 보십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상대에게 잘해주려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다가갔어도 살다 보면 딱히 내가 그런 상황을 만들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살다 보면 말로서 상처 주는 사람이 있고 행동으로 상처 주는 사람이 있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일이 많아요. 그거는 사탄이 그럴 수도 있고 사람들이 저를 다듬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그 아픔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다듬고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사람을 영적인 잡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것은 고통밖에 없다? 맞아 틀려요. 그 고통을 끝까지 견뎌내면서 내 마음이 단련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은 견뎌낼 수 없는 10배, 100배 더 큰 고통을 견디어낸 사람들이야. 그래서 마음의 사이즈를 키우고 믿음의 사이즈를 키운 사람들이야.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미움과 정으로 마음속을 꽉꽉 채워놓으면 미움과 증오와 상처의 기억들로 내 마음 구석에부터 밑바닥부터 쫙 쌓아놔서 내 마음이 원한과 분노와 미움과 증오로 가득 쌓여져 있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복음이 들려와도 아름다운 경험들을 주어도 결국 내 안에 들어갔다 오면 나올 때 들어온 게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왜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는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지 그 속에 악독이 너무 아름답지 못한 기억들이 쌓여서 그 마음의 필터로 나오기만 하면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야. 저주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증오가 나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는데 기도만 하면 분노가 일어나. 기도만 하면 생각이 나. 그때 그런 무새끼가 나를 이런 상처를 주었지. 그때 그런 너무 새끼가 나에게 그런 어떡하지. 막 분노가 막 가슴이 그리 기도하러 왔다가 그냥 흥분해서 씩씩거리다가 집에 가고 씩씩거리니까 얼마나 자주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체받게 노는 거야.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아무리 상처를 많이 받았대도 여러분이 타인에게 준 상처는 더 많다. 아시겠어요? 아니 여자들만 여러분 남편한테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남편은 더 많아. 남자들 왜 겁이 나가지고 얼마나 당했는지 아멘도 못하잖아 진짜로. 왜냐하면 남자는 잊어버리는데 여자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내가 살아봤어 알아. 여러분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려면 이 지금까지 살아온 좋지 못한 기억으로 쌓여져 있는 이 똥통을
똥통을 비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비우겠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아름다운 생각이 나오고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아름다운 삶이 나오고 결국 아름다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똑같은 들력을 주어도 어떤 이는 잡초밥 만들고 어떤 이는 꽃밥 만드는 거야.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마음에서. 그러면 이미 이 부패한 마음, 추악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 안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사라지지 않는 고통의 기억들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비우겠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용서입니다. 뭐라고? 십자가는 Please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함같이 나의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살면서 나에게 고통을 준 자,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나의 죄도 용서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나도 용서하고 싶은데 그놈의 새끼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서를 빌어 하는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용서를 빌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잊어주고 털어내는 게 용서입니다. 분노가 있는 가슴은 행복하지 못해요. 미움이 있는 곳에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증오가 있는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우려면 어제부터 이전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어두운 기억들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탄이 이놈은 진짜 더러운 놈인데 세상에요, 부모가 아빠한테 대한 미움이 있고 엄마한테 미움이 아이들한테 제일 많아.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괜히 때리겠어? 엄마 아빠 괜히 욕했냐고? 지 잘못했어 그런 짓을 당해놓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 엄마가 날 때렸잖아 이것만 평생 생각해. 아빠가 날 때렸잖아 이것만 생각해. 그럼 지가 어른 되면요 폭행한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원수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게 사울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윗은 저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나는 그들을 용서하는 거야. 하나님은 축복.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가다가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조금 해꼬질, 조금 아픈 일이 있으면 꼭 해꼬질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뒤에서 해꼬질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축복 못 받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는 자신을 향하여 침뱉고 못질하고 때리고 뺨치고 하는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말이 안 되는 용서의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을 입으러 온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당한, 내가 실수하여 당한 아픔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꽁하고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니까. 비가 와도 잊어버리기를 바라고, 눈이 와도 잊어버리기를 바라고, 마귀가 그걸 쑥 가지고 와서 막 혈압을 끌면 기도하러 왔다가 그냥 스트레스 받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지. 용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원수가 불여하는 암정의 영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와서 용서가 여러분을 뒤덮기를 원합니다.
나를 미워했던 자도 용서하시고 상처 줬던 사람도 용서하시고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기 위한 그릇이라 이 말이야. 단련하기 위한 과정이지. 용서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고난은 떠나가지 않아. 하나님의 축복은 가로막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예비되었는데 용서와 정오로 관을 막고 있으면 그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그 찌꺼기들, 분노, 미움, 증오, 원수가 뿌리고 가는 것, 응? 그 원수가 잘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그런 마음이 마음의 찌꺼기로 쫙 깔려있으면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걸 집어넣어도 그 마음의 필터에서 한번 섞여 나오면 더러운 것이 나온다니까. 아름다운 것이 나와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시켜야 돼. 비워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악독과 더러움을 비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용서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잖아. 너희 원수를 향하여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네 원수를 죽을 때까지 갚아라. 끝장을 내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 원수를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라고, 여러분이 정오의 노예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는 그릇인데 깨끗하지 않으면 담을 수 없으니까 그 마음을 깨끗게 만드는 방법이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 원한 갖지 마시고 용서하는 마음 가지세요. 한번 연습합시다. 옆에 분들 보고 그냥 원수라고 생각하고 나 당신 용서했습니다. 시작. 자, 기분 나빴으니까 나도 용서해 줄게. 시작. 이 친구 왜 안 하고 감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만이 축복의 요람이에요. 용서만이 자유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해야지 하면서 저요 용서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도 혹시라도 불상사가 일어나가지고 그가 잘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말고 진짜로 축복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역설적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원수를 축복하라. 네가 빈 축복을 그 원수가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돌아와서 너에게로 온다 그랬어. 이거 진짜 수지 맞는 장사다. 그럼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딱히 우리가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복받을 짓을 뭐 했어? 우리가 솔직히 복받을 짓을 뭐 했냐고. 자격이 있어? 그런데 큰맘 딱 먹고 통 크게 원수를 축복했더니 그 원수 만드는 그놈이 복을 받겠어? 안심하시고 축복하세요. 아멘. 안심하시고 축복하시라니까. 안심하고 축복하면 팽 돌아가지고 여러분이 온단다. 그게 수지 맞는 장사야. 나도 살고 복을 받고. 오늘 사랑만 해도 모자랄 아내, 사랑만 해도 모자랄 남편 용서합시다. 내가 살아보니까 여자가 무서워. 여자가 무서워. 남자는 금방 잊어버려. 혹시 떠날까봐 두려워서 입 다물고 사는데 여자는 기분만 나, 비가 오거나 기분만 나쁘면 한번 해볼까? 이랬다. 내가 당해봤다니까. 응? 10년 전 거 꺼집어내고 20년 전 거 꺼집어내고. 어? 그러니까 여자가 수염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 용서하세요. 아멘. 용서하세요.
용서만이 자유고 용서만이 행복이고 용서만이 축복이며 용서만이 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딱히 생각해보면 내가 고통당한 것보다 내가 타인에게 고통을 준 게 훨씬 더 많아요. 생각 못할 뿐이지. 그렇다면 우리 통곡에 그냥 통칩시다. 다 드러내고 다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할게. 그 원한을 내려놓으세요. 그 분노를 내려놓으시고 원수 갚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주의 마음이 오고 아름다운 마음이 올 때 아름다운 생각이 떠오르고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아름다운 현실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의 운영체계를 내 마음에 딱 만들어서 어떤 것이 들어와도 온유와 겸손과 용서로 끌러나면 다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